안녕하십니까. 한국 고등학생들의 잔디입니다. 1-1을 발표를 하시기로 한 김은수 선생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옛날 1-1이라서 처음 발표에 쉬타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까지 해서라도 이렇게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안내 좀 해주시고요. 1-1 대상으로 신개념 생태적 인공지능 녹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른 분들과 똑같고요. 먼저 당해년도 연구 목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경사형 그린루프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의 정립과 상용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린루프 시스템의 핵심 요소 기술에 대한 국산화 부분, 그리고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시범 적용을 통해서 대상지에 대한 시범 적용까지 모니터링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 목업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시범 적용은 좀 뒤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녹화 기술 지도 작성하는 부분, 그리고 또 생태 조경 적용 방향 설정을 위한 요소 기술 도출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이 당해년도 연구 내용과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목표별 달성도를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린루프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의 정립과 상용화에 대한 건설기술 연구가 도시녹화가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녹화 관련 특허 분석, 그리고 선진 사례 분석, 그리고 핵심 요소 기술의 적용 방향에 대한 설정, 그리고 최종적인 기술 로드맵 작성 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 정도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된 모듈을 제작이 완료되었고요. 그것을 활용한 현장 적용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성과로서 녹화 유닛 금형 설계 및 제작이 있습니다. 금형에 대한 설계와 제작을 통해서 상용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진행이었는데요. 각각의 유닛에 있어서의 그 성능을 잠시 살펴보면, 관수 시스템의 일체화를 위한 홈과 구조체를 고정을 위한 중앙 부분, 저류 공간의 확보, 하부층에 있어서의 별도의 배수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배수 공간의 확보나, 그리고 또 초기 시공 완료와 동시에 70% 이상의 높이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닛을 개발을 목표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로 크기는 575 사이즈의 그 녹화 유닛가 금형으로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요. 한 개의 별도의 중량은 1.17kg 정도, 그리고 소재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제작하고 그에 따라서 사출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 시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참여 기업을 하고 계신 김철민 대표님께서 다시 충분히 발표를 드릴 거고요. 시작품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유닛 간의 연결부에 대한 경사면 시공 시 저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형상과 그리고 급수구와 배수구, 그러니까 시스템의 관수 시스템을 일체화시킬 수 있는 형상이 배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닥 부착력과 디딤판 활용을 할 수 있는 콤 부분, 그리고 녹화 유닛 하부의 배수구 및 통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성분을 분석을 했을 때 유닛 제작을 위한 제작하는 소재를 선정을 할 때도 기존 선진 사례들이나 기존 제품들에 대한 성분을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들을 모아서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소재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배합비에 의해서 현재 제품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시스템 시공성 향상을 위해서 개별 유닛에 대한 강도 시험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닛 자체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동 부분으로 밟게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부분들에는 350kg 정도의 압축 강도를 비롯할 수 있고, 모서리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밟게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150kg 이상의 강도를 발현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수 용량에 대한 저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요. 각도 경사에 따른 저수가 되는 물의 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이 채워진 후에도
비교 실험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자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험을 했었고 그에 따른 상관식을 탈출해서 도출해냈고요. 근데 이 부분 가운데 이제 그 식물의 통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들 때문에 배수 용량이 약 20도 전후에서 크게 변하기 때문에 20도 미만에서의 상관식과 20도 이상에서의 적용했을 때의 상관식을 별도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토타입 목업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 공동주택 예전에 베이스라인으로 가졌었던 대림에 있어서의 그 경사형 공동주택의 설계 디테일과 그 단면 그리고 그 적용 평면 등에 대해서 요소기술 도출과 설계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해서 구조체 방수층이 완료된 후에 바로 구조체의 고정을 위한 폰 설치 그리고 녹화 유닛 연결을 위한 그린노프 시스템의 설치 단면들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성과의 가장 그 핵심이라기보다 가장 그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조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옥상공원화 사업에 저희 연구원의 기술 지원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연구 성과로 일단 말씀드리게 될 연구 옥상 녹화 설계 매뉴얼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옥상 녹화 참여 업체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그 교육 자료를 통해서 옥상 녹화 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나 설계 기준 그리고 성능 기준에 대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을 해서 저희와 서울시가 같이 옥상 녹화 보급화에 힘을 쓰고 있고요. 또 옥상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설계 심의, 설계 도서에 대한 심의, 현장 점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녹화 기술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일본 분들을 초청했었는데요. 국내 인공 지반에 대한 기술 현황과 시장 현황에 대한 발표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입체 녹화라는 단어로 사용을 할 때 옥상 녹화를 포함하는 벽면 녹화까지도 인공 지반으로 생각을 하고 같은 개념으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녹화 공간에 대한 창출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0년도에 그 프로토타입과 같이 성과로 도출된 옥상 녹화 설계 매뉴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옥상 녹화의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1-1세대부에서 개발하게 됐던 그 유니티형 녹화의 부분에 대한 부분만을 매뉴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가지고 이제 아직 적용을 하기에는 시장이나 그 전체 기술 현황 같은 것들이 그 좀 협소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반적인 옥상 녹화에 대한 기술 기준과 거기에 한 챕터로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옥상 녹화 유니트에 대한 정의 그리고 기술 기준 그리고 적용 방법 등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서 같이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 구체적인 의미로서는 뭐 설계나 시공, 옥상 녹화 설계 시공, 이용 유지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매뉴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졌고요. 또 건축적이나 침수의 공학적 기본 원칙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격이나 지침, 편란 등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될 수 있고요. 옥상 녹화 적용 대상 건축물 그리고 사용자 적용 시스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매뉴얼 적용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옥상 녹화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구성 요소를 기술 기준 그리고 유지 관리 그리고 설계 도서 그러니까 옥상 녹화 부분들에 대해서 괜히 아직까지는 그 단순한 그냥 조경 사업 뭐 아니면은 조경 단순한 공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옥상 녹화를 하나의 그 건축 공정과 동일한 시공 공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설계 도서에 대한 작성과 그에 따른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설계 도서 작성 지침을 만들어졌고 그리고 옥상 녹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하자가 유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 상세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의 진행 내용과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초기 저희 연구원에게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그 설계 매뉴얼과 그 방금 소재에 대한
그러니까 옥상 녹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제 소재에 대한 성능 검증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현장 적용 가능한 방제 소재를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시범 적용을 옥상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도시녹화와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방제 소재 현장 소재를 조사를 한 13개 업체 13개라고 적은 13개 업체가 5월 1일부터 저희와 방전 성능 평가를 위한 성능 평가 시험에 들어갔고요. 원래는 2년짜리 연구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울산업대하고 전자제시험연구원 그리고 한서대학교 대한주택공사 선임경영연구소 등이 참여를 해서 전체 2년짜리 성능 평가 시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지금 서울산업대에서 진행 중인 방전 성능 KS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험 연구로 준용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시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녹화 TRM 관련 부분인데요. 특허 분석에 있어서는 일본과 유럽, 미국, 한국 등에 대해서 옥상 녹화 주요 키워드로서 루프와 그린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74년부터 2007년까지를 검색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일본에 급격한 출원이 검색이 되었었고 또 녹화 용기나 패널 기술 그리고 녹화 지금 구조 기술이 점점 많은 기술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한국의 특허 경향이 일본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와 같이 녹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벽면도 같이 인공지반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벽면 녹화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 굉장히 많은 벽면 옹벽 녹화나 벽면 녹화 부분인데 많은 특허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 사례 분석에 있어서 특히 제도적 측면, 연구 분야, 요소 기술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선진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특히 요소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토양층이나 방수층 및 방전층 그리고 단열층까지도 같이 옥상 녹화 연계되어서 수준 높고 수준기에 강하고 내구성 확보에 성능 목적을 두고 있는 옥상 녹화 전용 단열재 개발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반 녹화 부분에 있어서의 3차 연구소부터는 옥상 녹화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반 녹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전 조사로서 인공지반 녹화에 대한 현장에 있어서의 준공 도면들을 16개 단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반의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고 시스템 표준 도면만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는 요소기술이라는 것은 요소기술이라고 말하기도 좀 힘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구조물 연수에 미치지 못하는 하부 시스템이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인공지반 녹화의 하부 시스템에 대한 실태 조사가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엽서하고 일일대가 상에서는 언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도면밖에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도면에서는 정확하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없었고 하부 식생층에 대한 그러니까 적용되는 식생수나 식생 종류 등에 대한 겉보기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현황 분석을 한다면 국산 특허 기술과 수입 특허 기술, 국산 범용 기술 등에 대해서 업체와 방수, 배수, 내근, 단열, 내통합, 아까 옥상 녹화 핵심 요소 기술로 조사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기술들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핵심 요소의 기술 개발 방향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감형 기술 개발 평지분 단열 녹화, 단열 성능에 확보하고 측벽 단열 성능에 확보 이 두 가지를 에너지 저감형의 기술 개발 방향이라고 설정을 해왔고요. 구조물 안전성 제고, 방수, 방근 이런 녹화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 그리고 경량형 모듈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방법 그리고 국산 단위율 그러니까 국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이나 소재 개발들이 완료되었지만 국내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핵심 요소 기술의 개발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요 항목을 1차로 도출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 방식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널 선정을 통해서 인공지방 녹화 관련 전문가 집단을 4개 정도로 분류를 하였고요. 각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가의 추천이나 뭐 이런 경력 10년 이상의 분들을 조사를 해서 2차 설문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조사에서 조사되었던 기술 수요 부분에 대한 2차 연구, 2차 수요 항목까지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면 종료 확대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 부분이나 뭐 인공지반의 의무화를 위한 제도 정비, 이런 확대 인공지반에 대한 기술 적용이나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성능이나 그 생태적인 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까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기술 로드맵에 대한 완성된 로드맵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분석의 종합을 통해서 기술 수요 항목을 도출했고 2차를 도출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기술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정량적 연구 성과로는 경제적 효과로서 신개념 그린노트 시스템의 현장 모업 테스트 그리고 또 시범 사업이 현재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신개념 요 1차 연도에 냈던 특허 기술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지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 효과로는 뭐 국제학술대회 논문 제작 아크랙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논문, 대한건축학회 논문이 심사 중에 있고 또 TRM 관련 논문이 제출 예정이고 국제세미나는 2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2월달 국제세미나와 6월달에 일본분들을 다시 일본의 도시녹화 재생기구를 포함한 일본 연구진들의 참여를 통한 6월달에 국제세미나가 한 번 더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적인 효과로서 서울시 조경바의 옥상공원화 사업 관련해 기술 지원 그리고 아카데미에 통한 매뉴얼 활용이 있습니다. 전체 목표 기여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뽑아내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일단 친환경성 부분에 있어서는 버려졌던 옥상 공간의 녹화를 통해서 단지 내 녹지 공간하고 그리고 또 녹시율 증대를 통한 친환경성 증대를 뽑았고요. 또 에너지나 CO2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층 세대 옥상구에 대한 옥상 녹화 적용을 통해서 단열 성능 증대를 통해서 냉난과 감소량을 예측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광주별을 통해서 실내외 친환경에 대한 건강성 증진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 옥상구의 조성공법 유형에 비례한 초기 투자비를 이게 기존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새로 적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옥상공과를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능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상층에 대한 깊이 그래서 뭐 가격이 투자 가치라든지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년도 연구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2차년도 기존 계획상에서는 모니터링과 그린오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과 시범 적용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장 상황에 대한 특히 서울시 옥상 동원화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 가장 요구되어지고 있는 게 구조 안전 진단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옥상 녹화 부분에 대한 기술과 그런 부분들이 적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용을 가능한 부분까지 초경량형 그린오프 시스템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시를 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 TRM 부분에서도 TRM 완성과 시범 적용한 그 인공지반 녹지의 생태적 조성 지침을 완성하는 것을 3차년도 연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했던 모컵에 대한 도시녹화의 김철민 대표님께서 잠시 제품을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도시녹화의 김철민 대표입니다. 저희들은 5차년 중에서 지금 2차년도째에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제품의 현장 적용을 사실상 주거단지 내에 옥상에다가 실제 설치하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데, 실질적으로 주거단지 내에 5층 녹화를 적용하는 그 모델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그 6월 달 내에 숙명여자대학교의 진리관 옥상에 약 100평 정도의 옥상을 실질적으로 이 모델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발표에서 내용으로 보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옥상 녹화를 할 때 주거단지 내에 옥상 녹화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유지관리 코스트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코스트를 적게 하는 저비용 구조를 굉장히 저렴한 옥상 녹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적용하고 계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것들이 계속 악순환을 계속하는 데 반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했던 부분들은 초기에 높이율을 극대화시킴으로 해서 초기에 높이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존 세대 녹화라고 하는 녹화가 가지고 있는 제약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그 건조에는 강한 반면에 그 우리 한국적인 정세에도 좀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비나 새를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의 식초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담수력을 높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초종을 갖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검증 같은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지난해에 5cm 녹화를 법령적으로 약 한 10개 현장에 적용해서 시행해보고 그곳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초종들이 결정되어서 지금 약 한 100평 정도를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옥상 녹화에 있어서 그 통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터키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 무게가 20kg 정도에서 30kg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대단한 통합이 될 경우에는 부합에 의해서 이 박스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바닥에다가 부틸 테이프로 적어도 300kg 이상, 최소 300kg 이상의 부합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세팅을 쉽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저희가 초기 단계에 기획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손쉽게 옥상 녹화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방수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을 때 이것을 바로 피스를 풀고 걷어내어서 다시 재시공, 방수를 재시공하고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곧바로 바로 적용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시스템을 현장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용성과 확장성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이제 홍보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구사적으로 지금 연구해야 될 대목은 관수 설비를 이제 옵션으로 해서 적용했을 경우에는 8cm로 더 훌륭한 소재들을 관목 정도의 소재들도 충분히 여기에서 시생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식생과 관수와의 연동성의 문제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경사지역에 대한 슬라이딩 문제에 대해서 그 안식값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어떤 지지대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지점들을 찾는 걸 함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녹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보면요. 가령 뭐 아까 그 서울대학교 학교대학원 그냥 교수님들 한 거 뭐 테크니컬 모임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그냥 저 관련해서 그냥 관심이 있어갖고 하는 건지 지금 연구가 1세부는 대부분 2차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제품 개발까지 해서 완성이 되고 2단계 3차 정도부터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적용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테크니컬 로드맵을 작성하는 거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건지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뭐 서울시하고 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그 뭡니까? 아까 성인장 연구소 주택법을 해가지고 2년 만에 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가 지금 1-2과 관련해서 지금 하는 걸 여기서 발표한 건지, 아니면 그냥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걸 여기다 다 설명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연구의 1-2의 성과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딴 소리 안 할 건지, 그죠? 아까 예, 관련된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작성해서 바로 적용한다는데, 하여튼 그런 게 다 통합돼서 1-2 연구성과라고 나는 굉장히 환영하는데, 나중에 가서 사실은 이거는 이 연구성과가 아니라 딴 데서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연구성과라서 보여줄 수 있고, 더군다나 그 도시녹화하고 해가지고 아주 실무적인 수안에서까지 그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거는 애초에 내가 계획했던 어떤 그런 요소기술 연구 개발에 좋은 어떤 사례라고 보이는데, 당장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는 주거를 우리 일자식이라고 어떻게 구분하지, 어디까지가 우리하고 관계된 거고 어떤 건 아닌 거지, 그게 명확한 건지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가장 크게 어떤 점이 있는지 보면 서울시 옥상녹화 아니 서울시 조경과와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원래는 저희가 깔끔하게 서울시와 MOU를 체결을 하자, 연구단도 같이 끼고 연구원도 끼고 서울시 시장도 끼고 해서 깔끔하게 MOU 체결하고 하면은 연구 성과에 나오는 부분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시 그 푸른 도시 국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이제 MOU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갖고 그러면 나중에 요 매뉴얼 가지고 지금 시장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연구단 명의를 넣는 것들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MOU를 맺건 안 맺건 다 좋은데, 예. 서울시와 관련해서 한 모든 활동들이 1-1에서 나온 연구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 의해서 여기 포함시켜준다고 좋다. 그렇죠. 그런 많은 활동들이 있는 게 우리 연구단으로서 바람직하고, 그걸 다른 과제에서 뭐 빼거나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데 뭐 저기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자기 활동을 다 소개하는 거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걸 명확하게 해준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빙할 수 있는 우리 학교 지금 옥상으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요 사이트로 사실은 이제 이사회도의 연구원 정도로 중요 저기에서 조사됐던 조사 결과치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초의 역할이지만, 이제 주로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